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고 또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겠느냐라고 하면서 물질에 관심을 갖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건가요? 기복신앙인가요? 이것은 기복신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기 때문에 뭐냐, 물질에 관심을 두지 않아야 된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너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 얘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사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전도자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냥 기업인은 기업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사명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은 다 달라요. 두 번째, 날마다 죽는 것은 무엇을 날마다 죽는 것? 뭐에 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날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의 깊은 곳 가운데 들어가라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내가 물질에 관심을 갖고 안 갖고와 그게 같이 연관이 되나요? 연관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것 가운데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너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라.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당신이 물질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왜 그런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거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가지고 죽든 누가 제자들이 순교했든 그들의 죽음은 나의 구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온 인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질적으로 풍요함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의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 사명 감당하라. 두 번째, 나는 날마다 죽느라 말씀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서 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 다음에 거룩과 성결하라.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은 뭐냐면 온 세상 인류에 있는 모든 죄, 아담으로 내려왔던 그 모든 원죄와 이런 자범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죄 가운데서 다 회복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것은 기복신앙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도 물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국에 있는 간증을 듣다 보면요, 재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이 드린 분들이 전국에서 뭐예요? 집도 의리어리하고 상급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 들어보셨습니까? 지난번에 박영문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을 한 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으로 큰 상금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는 그들이 갖고 있는 부유함을 가지고 와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니까. 초대교회가 가난했다고 했습니까? 초대교회 부자였다 그랬어요. 왜? 각 사람이 있는 것들이 그 부유함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들이 나눴기 때문에 다 부유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공개를 받았는데 누구에 있는 대접을 받았습니까? 자줏빛 옷감의 장사 누디아. 누디아가 사도 바울을 대접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게 있지 않다고 한다면 어떻게 대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예,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